2021년 구글 엔지니어 블레이크 르모이는 자신이 테스트하던 구글의 대화형 인공지능인 람다가 지각력이 있다고 주장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회사의 비밀 유지 방침 위반을 이유로 결국 해고 처리되었습니다. 현재 ChatGPT 등이 보여주는 마치 지각력과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은 인공지능의 대답은 단순히 사람들의 대화 패턴을 익힌 것일 뿐 의식이 구현되었을 여지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는 대답을 그저 따라할 뿐이라는 것이죠. 최근 2023년 8월 옥스퍼드 대학 인류미래연구소의 패트릭 버틀링과 미국 샌프란시스코 AI 안전센터의 로버트 롱을 필두로 한 19명의 컴퓨터 과학자, 신경과학자, 철학자들로 구성된 그룹이 AI의 의식 소유 여부를 살펴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시하면서 현재 구현된 인공지능 알고리즘 중에서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의 저자들은 향후 수십 년 내에 의식을 가진 AI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생각을 밝혔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여러 뇌과학 및 인공지능 전문가들의 시도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의식이 구현될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 4가지를 저의 주관적인 순위로 소개해드립니다. 4위, 마인드 업로딩. 인공지능에 의식을 부여하기 위한 가장 오래된 아이디어 중 하나인 마인드 업로드는 뇌를 모방한 컴퓨터 프로그램이 신체를 제어하고 의식을 보일 때까지 어떤 한 사람의 모든 신경세포를 점진적으로 복사 후 프로그램에 업로드하는 것인데요. 모든 신경세포의 구성을 밝혀둔 동물의 신경계, 즉 뇌를 모두 복사하여 간단한 로봇에 업로드한 사례가 이미 있습니다. 현재 프롬이란 인공지능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컴퓨터공학자 티모시 부스 비체는 2014년 간단한 레고 로봇에 예쁜 꼬마 선충의 신경계를 복사하여 업로드한 결과를 발표하였는데요. 이 레고 로봇은 예쁜 꼬마 선충과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음식 감각 뉴런을 자극하면 로봇이 앞으로 나아가고 코 감각 뉴런에 연결된 로봇 센서를 자극하면 로봇이 전진을 멈추고 후진했다가 약간 비뚤어진 경로로 전진해 그 자극을 피하려고 했죠.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로봇의 저장 용량과 연상 능력이 충분하다면 인간의 모든 신경세포 구성을 업로드하고 그 로봇이 인간과 유사한 행동과 사고 능력을 보이게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의식을 가진 인간의 뇌가 업로드되면 그 로봇이 그 인간의 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 또한 가능한 일이죠. 2008년에 뇌과학자 앤더스 샌드버그와 닉 보스트롬이 예측한 보고서에서는 2111년경에는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인간의 뇌를 인공지능에 업로드할 수 있을 정도로 컴퓨터가 발전할 것이라고 예측했죠. 하지만 인간 뇌에 있는 천억 개의 신경세포와 백조 개의 신경세포 연결을 모두 스캔해야 한다는 매우 소모적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 어느 수준으로 뇌를 업로드를 하고 시뮬레이션을 해야 의식 활동이 나타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미루어 4위를 주었습니다. 3위, 신경활동의 수학적 원리 이해. 뇌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점차 인간의 정신활동을 수학적으로 나타내고 예측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죠. 그중 뇌과학계의 슈퍼스타 칼 프린스턴이 제안한 예측 코딩 이론은 현재 인간의 모든 정신활동을 서술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 있는 이론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간단히 후려쳐서 말씀드리면 인간의 모든 정신활동은 앞으로 어떤 감각이 다가올지를 예측하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며 이를 수학적으로 서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에서 삼각형이 보이시나요? 한 고양이도 이러한 착시 현상을 느낀다는 것이 소소하게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팩맨처럼 보이는 원형 모양 3개를 적절히 배치해 놓은 그림이지만 우리의 뇌는 여기서 삼각형을 인지하며 심지어 비어있는 선을 연결시켜 삼각형을 완성시키려 하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착시 현상은 실제 물체와 우리가 의식한 물체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이는 중요한 현상이며 이렇게 상이한 인지는 의식 소유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죠. 흥미로운 건 2020년에 네이처 머신 인텔리전스의 하버드대학 윌리엄 로터 연구진이 발표한 연구에서 방금 전 말씀드린 예측 코딩 이론을 인공신경망에 적용했을 때 방금 전 이미지에서 삼각형을 인지하는 착시 현상을 인지한다는 것을 보인 것인데요. 물론 이는 의식 구현에 관한 아주 작은 가능성을 보여줄 뿐이지만 해당 수학 이론이 의식 활동을 구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인 것이죠. 하지만 신경 활동의 수학적 원리 자체가 인간 수준의 의식 활동을 일으키는 구체적 신경 회로 구성 방법과 어느 정도로 큰 규모의 알고리즘을 구성해야 하는지와 같은 정보를 알려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3위를 주었습니다. 2위, 인간 내의 의식 활동의 알고리즘 밝혀내기.
뇌신경 활동을 관측하는 기술은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의식 활동을 할 때 어떤 뇌 부위가 활성화되는지도 점점 밝혀지고 있죠.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인간의 의식 활동을 알고리즘화하려는 여러 뇌과학자들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중 하나로 뇌과학자 버나드 바스가 제시한 글로벌 작업 공간 이론이라는 것이 있죠. 이 이론에 따르면 각 영역에서 처리되는 특정 정보를 다른 영역과 교환하기 위해 글로벌 작업 공간에 정보를 올려 정보를 교환하는데, 이 글로벌 작업 공간에 올라온 정보가 의식적으로 인지된다는 것인데, 실제 인간의 의식 활동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전두엽에서 관찰되는 뇌 활동이 이 이론에서 설명하는 의식 활동의 양상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패트릭 버틀링과 로버트 롱을 비롯한 연구진들은 챗GPT에서 사용하는 트랜스포머 모델이 이러한 글로벌 작업 공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했는데요. 정보의 가중치가 부여되고 그 정보가 다른 레이어로 넘어가는 어텐션 메커니즘이 글로벌 작업 공간 이론에서 정보가 교환되는 과정과 유사하다는 것이죠. 이 해석은 트랜스포머 모델의 높은 성능은 인간의 의식 과정과의 유사성에 기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현재 높은 퍼포먼스를 보이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에서 인간 의식 이론과 유사한 점을 보이는 부분이 보이는 경우는 종종 찾아볼 수 있지만, 의식에 대한 뇌과학자들의 합의는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인공지능에 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의식 알고리즘이 발전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점을 미루어 2위를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1위는 자아 구현을 통한 의식 구현입니다. 자아의 존재 여부는 뇌과학적으로 논쟁이 많은 대상이지만, 자신을 인지하고 바깥 세상과 자신을 구분하는 것은 분명 인간의 의식활동의 주요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일본 메이지 대학의 타케노 준이치 교수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그와 동일한 이미지를 가진 다른 모습을 구별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는데, 그 후속 연구에서는 같은 원리를 이용해 로봇이 인간과 같이 감정을 느끼는 로봇을 구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준이치 교수는 계속되는 연구에서 이와 같이 자신을 인지하는 과정이 인공의식을 구현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죠. 또한 자아와 관련된 연구들은 구글 딥마인드의 연구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2019년에 딥마인드가 발표한 연구에서는 가상의 쥐를 만들어서 이 쥐가 학습 방법 중 하나인 강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이 가상의 쥐는 나라는 객체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보였으며, 2023년에는 이 연구를 더 확장해서 우리 인간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복잡한 환경에서도 이러한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나라는 객체가 주변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패트릭 버틀링과 로버트 롱을 비롯한 연구진들은 이러한 전략 수립이 자기 인식의 일부 요소가 구현된 증거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와 같은 강화학습 연구는 자아 구현에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아구현 연구는 의식연구에서 자기인식연구의 중요성과 강화학습연구가 현재 인공지능연구 분야에서 가장 발전이 빠른 연구 분야라는 점을 미루어 1위를 주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실제 의식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현재 과학기술로서는 확답을 주기는 어렵죠. 또한 인공지능이 우리와 유사한 형태의 의식을 가질 수는 있지만, 디지털이라는 특성과 생물학적 신체가 없기 때문에 그 의식의 형태가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술 진화의 문턱에 서 있는 지금, 의식을 가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를 생각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발전해야 할 방향과 경각심, 그리고 우리 인간 정신 활동에 대한 중요한 관점을 제시해 줄 수 있는데요. 자아가 있는 인공지능이라면 영화 허나 엑스마키나의 새끈한 여자친구가 정말로 현실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끼쳐서 대패로 닭살을 밀고 있는 안배공화 에로였습니다.